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꼽부다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치료 기능사 필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6회차 강좌로 제3과목 운영체제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강좌에서 스프레드시트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트는 전자계산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열, B열, C열, D열 해서 이런 식으로 열이 무수하게, 지금 현재는 여기 F까지만 잡혀있지만, 그 뒤로도 많은 수의 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역시 행이, 이 행이 개별적인 데이터 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학번, 뭐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총점, 평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각각 개개인의, 개인들의 성적들이, 혹은 이름이나 뭐 학번이나, 성적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숫자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 모양이 바로 셀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 있어 가지고 입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셀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3과목 운영체제 일반입니다. 정보치료 기능사에서 나오는 운영체제는 크게 유닉스 그리고 도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현재 쓰고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에서 세 가지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가지고 운영체제 일반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아마 운영체제의 기본 밑바탕을 우승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불리는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목적 혹은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요소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주로 이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51번 문제.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 즉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를 일단 들수 있습니다. 그게 스루풋이라 불리우는 처리 능력의 향상 혹은 증대, 두 번째 응답 시간의 단축. 자, 다른 것은 다들 증대인데 이것만큼은 단축입니다. 응답 시간, 즉 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그 명령의 처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바로 응답 시간이랍니다. 즉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응답 시간만큼은 단축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용 가능도의 증대입니다. 어떤 업무에 이것들을 투입시키려고 할 때, 즉 컴퓨터를 투입시켜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때 특별한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사용 가능도인데,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지 바로 투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용 가능도이고, 이 사용 가능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역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도죠. 정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만약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네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문제 보시면 응답 시간의 지연이라 나와 있죠. 지연이 아닌 나머지는 다 증대 혹은 향상인데, 응답 시간만큼은 단축되어야 되는 것이 운영체제의 시스템 성능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응답 시간의 지연에 대한 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CPU는 하나입니다. CPU, 우리 컴퓨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CPU는 하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컴퓨터 여러분 보면 뭐 다운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동시에요. 그리고 또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CPU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 하는데, 이 다중 프로그래밍 중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업무 처리 단위입니다. 프로세스. 예를 들어 아까 음악을 듣는다.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다운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들의 프로세스가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것들이 CPU를 기다리고 있으면, 혹은 CPU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치들이 되겠죠. 그런 장치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 장치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우리는 데드락이라 불리우는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 그래서 교착 상태는 여기 말하는 것 같이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면, 자원이 이제 자기한테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업무, 현재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음악을 이제 음악이 실행되게끔 한다든가 다운이 받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거는 어떤 자기의 자원이 안 들어온다면 항상 계속 끝까지 자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53번 넘어가겠습니다. 53번입니다.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세스를 생성, 실행, 중단, 소멸시키는 것은 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운영체제의 구성요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하게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케줄러에 대한 문제죠. 스케줄러. 그냥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영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스케줄러가 바로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기획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 실행시키고, 중단시키고, 소멸시키고, 전체의 과정을 쭉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맞춰주는 것을 바로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 구성 요소인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고 있고요. 스플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플러는 우리, 기다리게 한다는 의미인데, 특히 외부 장치인 프린트를 사용하면서 스플루가 많이 사용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하는데 화일이 한개 프린트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프린트를 동시에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린트를 하는 동작을 명령을 딱 내리고 난 뒤에 컴퓨터는 중지해 있는 게 아니죠. 명령 그 기본적인 화일에 그 프린트 하고자 하는 내용을 프린트로 보내고 난 뒤에는 또 컴퓨터는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린트할 내용들은 어디에 기억되어 있냐면은, 이게 컴퓨터에 있는 하드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라든가, 혹은 뭐 프린트 장치 내에 존재하고 있는 스플이라고 하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이동되어져 가지고 프린트를 할 때까지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프린트할 문수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라고 한다면 10개 명령 다 내리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다른 일을 할수 있죠. 대신에 이 스플로는 그 10개의 화일에 대한 10개의 문수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플러입니다. 53번. 여기서는 운영체제의 구성요소 중에서 프로세스를 생성, 실행, 중단, 소멸시키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54번 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개의 사용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스템들을 크게 중요하게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들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 먼저 하고 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일괄처리 시스템입니다. 일괄처리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괄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급여 날짜가 만약에 5일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5일까지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내역들을 쭉다 살펴가지고 1년 한달 동안에서 근무 내역이죠. 회사에 빠지는 날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성과가 우수해서 성과 대비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직원에 대한 평정에 대한 혹은 급여 기억된 그 사람들의 뭐 출퇴근을 하는 그런 근태에 대한 데이터들 다 모아가지고 월말 아니 월어이 5일날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죠. 한 번에 쭉,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매번 그 사람들이 직원인데 뭐한 시간 일했다 해서 시급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한 달이면 한달 동안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그 급여에 대한 내역을 정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괄처리 시스템은 일정한 양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일괄처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처리는 뭐냐 하면은 실시간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건데, 리얼타임 프로세싱, 즉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거래처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입금하려고 할 때, 혹은 송금하려고 할 때,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뭐한달 뒤에 보내주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간그 시간에 바로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를 바로 처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한다 해가지고 실시간 처리 혹은 즉시 거래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요. 자, 세 번째 다중 프로그래밍.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는 이제 CPU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컴퓨터를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이요. 자, 시분화 시스템. 이건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CPU를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 분류할 때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은행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지도하고 있는 은행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시분화 시스템입니다. 은행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사용자가 컴퓨터 한 대를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 시분화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CPU는 하나이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은 많습니다. 그 사용자의 하나하나 요구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CPU는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요구들을 이제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Z까지 해서 G까지 해서 총 26개의 데이터 처리 요구가 발생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CPU는 대단히 속도가 빠르죠. 사용자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뭐 예를 들어서 2초, 3초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2, 3초 동안에도 CPU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원격지들이죠, 다들. 자, 26군데에서 어떤 처리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컴퓨터 바로 옆에 있는 장치들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얘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전산실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제주도에서 보내고 받는 시간 다르겠죠.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CPU는 아주 빠르지만 나머지 장치들은 아직까지도 CPU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PU의 내부 시간을, CPU의 처리 시간이죠, 이걸 시간을 분할합니다. 즉 CPU의 시간 1초를 10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100분의 1초씩을 각자의 요구 처리를 하는데 부여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 다른 26군데라고 하면 26군데 혹은 100군데라면 100군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 처리가 가능하죠. CPU는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CPU의 내부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아주 많은 수의 단말에서 들어오고 있는 터미널이죠, 원격지에 있는 단말에서 들어오고 있는 요구 사항을 처리해서 돌려주고 처리해서 돌려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시분화 시스템이랍니다. 하지만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는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자기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입력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는 처리되어서 자기한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컴퓨터를 혼자서 사용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컴퓨터 CPU의 입장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수백 배 혹은 수천 명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CPU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프로세싱은, 여기는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 했죠. 다중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CPU를 달아가지고 여러 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CPU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도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만큼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은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이죠.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말하면 시간이 짧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 처리 답은 나입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온라인이 앞에 붙어서 많이 나옵니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통신을 통해서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거의 즉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주로 좌석 예약, 비행기 좌석 예약이라든가 은행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시간 처리에 속하게 됩니다. 자, 55분 넘어가겠습니다. 55분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로 읽어내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를 제일 처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원 스위치를 ON 시키죠? 전원 스위치를 ON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는 혼자서 전기만 넣어주게 되면 컴퓨터가 켜지면서 모니터도 불이 들어오고, 컴퓨터에도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장치들에도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주격장치로 올라오고, 막이 과정들 긁으면서 각 장치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테스트합니다. 심지어는 키보드에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 이 장치는 이상이 없구나, 이게 다 확인하죠.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은 바로 부팅 과정이라죠. 자, 부팅이요. 이 부팅이 바로 그와 같은 디스크로부터 주격장치로 데이터를 시스템 프로그램을 읽어내어서 컴퓨터를 이용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부팅. 이 과정을 다른 말, 원래 원어는 부트 스트래핑인데 줄여서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팅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착 상태죠.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했죠. 스케줄링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체 과정, 프로세스의 생성, 소멸, 그 다음에 실행, 이런 과정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스케줄링이네요. 업데이트는 뭐, 갱신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윈도우 98의 특징에 대한, 자, 지금까지 다섯 문제가, 51번부터 55번까지 다섯 문제가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면, 이제 56번부터는 윈도우 98이 나옵니다. 윈도우 98이, 나머지 DOS라든가 유닉스보다는 조금 더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좀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대신에 버전은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주로 윈도우 98을 가지고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윈도우 98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 것은 했습니다. 자, 윈도우 98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분 쓰고 있는 게 윈도우 98 혹은 윈도우 7 혹은 윈도우 뭐 XP 이런 것들이 될 건데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이 윈도우 98입니다. 자, 근데 이 설명들은 다들 보면 뭐 윈도우 뭐 7까지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설명들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는 GUI 환경의 운영체제입니다. GUI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이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보시면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라 하죠.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란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선택하면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윈도우즈를 쓰기 전에는 도스라고 하는 걸 썼는데, 도스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명령을 다 입력해야 됩니다. dir 치면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정보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고 난 뒤, 아, 이게 실행 파일이구나 해서 실행 파일의 이름을 또 타이핑을 또 예를 들어서 뭐 디버그면 debug라고 또 엔터 치고 이렇게 해야 명령이 수행되어지는데, 윈도우 98은 윈도우 98뿐만 아니라 윈도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그래픽 그림이죠. 조그마한 그림 하나를 우리가 더블클릭, 마우스로 더블클릭만 해줘도 자동적으로 명령화 실행이 됐죠. 이런 식의 환경이 바로 GUI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도스를 사용할 때 CUI라고 하죠. 도스는 Command User Interface라는 CUI 환경인데, CUI 할 때는 명령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dir, disk copy, copy, rename, 이렇게 x copy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들 명령을 입력해서 명령의 형식대로 해서 diskopy,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마우스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카피해서 뭐 파일명 적어주고 또 어디로 옮기라고 해야 이렇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리 타이핑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암기해가지고 처리할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대단히 편리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GUI 환경에 해당하는 윈도우 98의 특징이죠. 자, 그다음 멀티태스킹.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도스는 사실 이게 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는데, 물론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거의 좀 쉽지가 않은데, 윈도우즈는 아주 쉬워졌죠. 여러분이 음악 들으면서 복사하고 음악 들으면서 다운받고 다할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PMP. 다음에 나온 PMP,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플러그가 뭡니까? 꽂는다는 뜻이죠. 이 플러그라고 하는 건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장치를 꽂으면 플레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우리 윈도우즈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우스가 잘안 먹힌다.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빼버리고 또 새로운 마우스 그냥 꽂으죠. 꽂으면 자동적으로 윈도우즈가 마우스를 인식을 해서 마우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이 바로 PMP입니다. 장치를 꽂기만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이 PMP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가나다 다 맞네요. 라분 볼게요. 자, 16비트 환경의 운영체제이다. 도스는 그랬죠. 근데 윈도우부터는 32비트입니다. 최근에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64비트 운영체제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동시에 처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90년대 아니 80년대만 하더라도 8비트 컴퓨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IBM PC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부터는 16비트 환경으로 사용을 해왔죠. 그러다가 윈도우즈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컴퓨터의 성능은 계속 발전해왔지만, 운영체제는 똑같이 16비트였지만 윈도우즈가 사용이 되면서부터는 32비트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64비트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보면 2의 n승으로 올라가죠. 8이면 2의 3승, 16비트면 2의 4승, 32비트는 2의 5승.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98은 32비트입니다. 16비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입니다.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줄. 자,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의 메뉴가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업 표시줄이라는 게 뭡니까? 윈도우즈 화면상에서 화면의 맨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파란색, 대개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 줄이죠. 여러분들 쭉 가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는 시작 단추가 있고, 아이콘들, 빠른 실행 아이콘이죠. 빠른 실행 아이콘이 표시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뭐 가도 있고 한자도 써져 있고 해가지고 장치들에 대한 내역들이 나오죠. 장치 저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맨 밑에 있는 이 줄이 작업 표시입니다. 이 작업 표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작업 표시의 아이콘을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러 개의 아이콘, 동시에 여러 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서 여러분이
자, 마우스 오른쪽 다, 아까 실행할 때는 각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콘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왼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죠. 그런데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뜹니다. 박스가 뜨는데 거기는 현재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단축 명령으로 해서 등장하죠. 단축 메뉴라고 하고 바로 가기 메뉴라 하는데 그 바로 가기 메뉴에 표현되는 메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주소, 빠른 실행, 연결, 그 외에도 뭐 어떤 아이콘,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가 표시줄에서는 주소, 빠른 실행, 연결이 사용되는데 설정은 아닙니다. 설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 마크 있죠? 윈도우 마크 시작 단추라는데 그 시작 단추 딱 누르시면 쭈루룩 표시하게 되면서 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어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설정 뭐 이렇게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중에 설정이 표시되어 있죠. 설정은 제어판 등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시작 단추의 메뉴입니다. 시작 메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설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정 체크하고 자 작업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축 메뉴가 아닌 것은 해서 주로 설정입니다. 답은 요거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업 표시에서 도움의 메뉴가 아닌 것은 하는 식 설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58번 갑니다. 자, 아까 금방도 제가 작업 표시줄에서 현재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칵탁탁 이렇게 눌러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 했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건 마우스를 이용한 방법이고 그거 말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단축키는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윈도우 98에서 여러 개의 활성화된, 열려있는, 이죠? 활성화된 창을 순차적으로 전환할 때, 자,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 가다가 맨 마지막 거, 현재 열려있는 거맨 마지막 거 가고 난 뒤에는 또 한번 누르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환되는, 그와 같은 단축키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Alt-Tab입니다. Alt-Tab. 회사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업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유현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실행을 시켜놓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일을 하면서 아 그게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까 확인할 때 Alt 탭 누르면 바로 그 창이 열리죠. 아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구나. 또 Alt 탭 눌러서 업무 일을 하죠. 하다가 가끔씩 좀쉴때 이럴 때 Alt 탭 누르면 또 그게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하는 그 전환시키는 거죠. Alt 탭에 대한 답은 나입니다. Alt 탭 확인하십시오. Alt 탭. 59번 갑니다. 59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의 역할은 묻고 있습니다. 클립보드. 자,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임시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버프 메모리라고 했는데 버프 메모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윈도우 98에서는 버프 메모리를 클립보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클립보드는 여러분들 윈도우 98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뭐 어떤 단축키 누릅니까? 복사할 때는 Ctrl C 누르죠. 네, 이동할 때는 옮겨두기 할때 Ctrl X 누르죠.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저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가서 복사를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저장된 공간이 분명히 있겠죠. 그 저장된 공간이 버프라고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레지스터를 윈도우에서 뭐라고 하냐고?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클립보드. 자, 클립보드는 여기 너무 보시면 여기 있나요? 프로그램 간에 전송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그와 같은 버퍼 레지스터를 우리는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윈도우에서만 이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나머지 우리 전자계산기 일반에서는 그걸 우리는 버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간에 전송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Ctrl X, Ctrl C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화면을 갈무리할 때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죠. 프린트 스크린 딱 누르면 지금 현재 화면이 딱 이게 사진 찍듯이 딱 찍혀 있습니다.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클립보드에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판 같은 데 열어가지고 Ctrl V 이렇게 복사 붙여두기를 딱 누르게 되면 그 아까 저장시켰던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시 동안에 저장을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기억 장치가 바로 클립보드이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60번 갑니다. 자, 60번입니다. 윈도우 98의 찾기 메뉴에서
찾기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라고 불리우죠.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라고 불려서 어떤 특정한 이제 프로그램을 찾거나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탐색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누르게 되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죠. 그곳에서 주로 많이 이 찾기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찾기를 할때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혹은 이건 시작 메뉴에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찾기 메뉴에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닌 것은 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찾기 할 때는 뭐 화일명을 찾을 수 있죠. 화일 이름 같은 걸 찾을 수 있고요. 화일 이름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스테스크라 불리우는 이 표시하고 물음 표시하고 이두 개의 만능 문자를 사용한다 했는데, 요거 앞에 나오는 아스테스크 같은 경우는 글자가 몇 글자이든 간에 다 찾아냅니다. 모든 글자를 다 찾아내는 게 이거고요. 물음 표시는 글자 한 글자를 말합니다. 똑같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 수에 상관없는 거고, 요거는 글자 한 글자씩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세개 있으면 세 글자 이내를 뜻합니다. 자, 세 글자가 안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세 글자를 넘어가면 안 되지만 세 글자 이내의 것은 다 찾아냅니다. 어떤 글자든지 간에. 요거는 글자 수에 상관없는 거고, 이거는 물음표는 물음표 개수만큼의 글자 수를 한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디스크 카피.exe를 찾고 싶다. 그러면 disk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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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exe. 왜냐면 copy가 네 글자니까요. 이렇게 물음표는 한 글자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디스크 카피 찾고 싶다. D로 시작되는 모든 걸다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D에다가 아스테스크 딱한 번만 찍어주시면 자동적으로 다 D로 시작되는 건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상관없는 게 요거, 글자 한 글자를 대신하는 건 요거. 이게 바로 그 어떤 글자든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능 문자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을 수, 문자 열애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어느 위치에 어떤 폴더에 있다는 걸 지정해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언제 이게 바뀌었다, 언제 수정됐다, 언제 복사되었다, 이런 날짜를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그 파일이 동영상 파일이다 혹은 음악 파일이다, 이렇게 어떤 형식의 파일이냐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 사이즈, 파일의 크기가 대충 이만큼 된다. 예를 들어서 100kg 이내다, 혹은 뭐 3메가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크기를 지정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나네요. 파일의 속성이. 자, 파일 속성은 뭐냐면 속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속성은 일반 파일, 아카이브 파일 속성이고, 그다음에 S 속성은 시스템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R 속성은 리드 올리라 불리는 읽기 전용 속성이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H라고 하는 건 히든 파일에서 숨겨져 있는 파일, 이렇게 네 가지 A, R, H, S 이렇게 총네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속성은 우리가 DIR로서 속성을 확인할 수 없고, 화일을 클릭을 해서 등록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이 속성을 가지고는 찾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유닉스에서 속성을 이렇게 표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끔씩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때 좀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찾기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에는 속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속성하고는 상관없이, 형식이나 문자열, 파일의 이름, 파일의 크기, 그 다음에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등으로 우리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윈도우즈의 일반적인 내용과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내용과 윈도우즈의 몇 문제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즈와 도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닉스,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